첫 시간은 약간 어렵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영성심리에 대한 얘기할 때도요. 영성을 받은 지 이제 좀 되신 분들은 영성이란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가톨릭 영성, 복음의 영성, 수도자의 영성, 이런 영성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텐데, 신자분들에게 영성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영성이 뭡니까? 라고 제가 물으면은 느낌이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왜 불편할까요? 그렇죠.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신학책을 봐도 영성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서 영성은 그냥 신학자들만의 공유물인가 보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하고는 별 관계가 없나 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성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 다 불편해요. 그런데 이런 불편함은 사실 영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념이 왜곡이 돼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영성은 건강한 영성이 있고 병리적인 영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건강한 영성이 있고 또 하나는 병리적 영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식별하는 게 잘 안 되고 있고 또 많은 신자분들이 병리적인 영성을 가톨릭의 전통적인 영성이라고 따라서 사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심리학 공부하기 전에는 제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전통적이고 정통적이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공부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를 그렇지 않고 이 병적인 컴플렉스가 신앙으로 포장이 돼서 그거를 내가 믿고 따랐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병리적 영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병리적 영성의 보편적인 예는 극도의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에게는 도움을 받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행복해질 권리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래서 그 병적인 영성을 가진 분들의 특징이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식사하실 때 식사 전 기도 잊어버리실 때 있죠. 그 잊어버리고 내가 식사 전 기도를 잊어버리고 하는데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신자면서 식사 전 기도도 안 해? 라고 얘기를 하면은 마음이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잊어버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는 버르지만도 못한 존재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후자가 병리적 영성의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거죠. 어떻게 삼시세끼를 다 식사 전 기도를 다 하고 밥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밥 먹을 때마다 감사를 다 한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도 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밥 먹으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나마 가톨릭은 짧기라도 한데 개신교는 또 굉장히 길어요. 듣는 사람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그런 사소한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기라는 존재에는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병리적 영성을 따라 사는 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들은 스스로 기진맥진 상태이거나 우울하거나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일생 동안 남에게 봉사하는 일에 매달린다. 이거를 지나친 이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타주의는 좋은 거죠. 자, 사람은 원래 본성이 이기적이에요. 나쁜 의미에서의 이기적이 아니라 나는 원래 나를 이롭게 하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태어나자마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 존재들이에요. 이기적인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기적인 것과 이기주의를 그냥 식별 없이 같이 얘기를 해요.
그 뭐, 맛있는 게 나와서 그거를 정신없이 먹으면은 너는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걸 먹냐? 이렇게 야단치는 분들이 이기주의하고 이기적인 것을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이기주의하고 이타주의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이타주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나에게도 이롭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행된 생각 없이 그냥 나는 굶어 죽어도 괜찮고 남들에게는 다 퍼줘야 돼. 이거는 병적인 이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가정사는 다 내버려두고 봉사활동만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남들이 보면 헌신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본인이 본인 자신을 헌신짝처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하루 종일 봉사활동에 나서면 칭찬을 맡겨줘요. 아, 저 사람 성인 같다고. 성인이 아니라 사실은 병적인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지나친 이타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불교나 기독교의 교리를 내세우고 자신의 고난과 희생을 수도자나 성자의 그것과 동일시한다 그랬어요. 특히 이제 뭐 예수님의 삶을 본받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그 고행이나 헌신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간혹 그 남수단에서 일하다가 죽은 이태석 신부 예를 들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곳에 와서 헌신적으로 사는 삶을 산 이태석 신부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으면 헌신할 수 없어요. 나를 소모해 가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는 이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갈 뿐만이 아니라 다른 현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어 하거나 괴롭히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지단체 같은데 봉사단체에서 가끔 봉사자들이 횡포를 부리는 이유가 그 봉사활동이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태석 신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 오면은 마음이 편치 않은데 남수단에 가야지 나는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남수단에 있을 때 가장 높고 기쁜 행복감을 맛봤기 때문에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거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 총을 든 사람들마저도 이태석 신부가 나타나면 총을 내려놨어요. 싸움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남수단 사람들이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 된 이태석 신부가 헌신적으로 살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가? 절대 안 그래요. 나는 거기서 행복했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거기 갔는데 내가 잘 살고 있는 이 조건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그건 폭력이라는 거죠. 그런 폭력적인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자, 병리적인 영성을 가진 분들이 대개 근본주의, 문자주의 그 신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글자 그대로 성경을 갖다 믿는 것이죠. 근데 이런 현상이 가톨릭 교회는 조금 덜한데 이제 개신교에서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이태원에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죽었는데 거기 주민 한 분이 애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 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밥을 차렸잖아요. 그러면은 참 저분이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대단하다.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부끄럽다. 이런 감정을 가져야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제사법을 차린 거를 보고 그 애들이 그걸 먹겠냐. 심지어는 그렇게 하는 거는 무속적인 행위다.
그렇게 하는 거는 우상숭배다 라고까지 비난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게 이제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보다 내가 갖고 있는 교리가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은 영성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병리적인 영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더 심한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천공이죠. 천공 진짜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됐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됐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위상이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게 정말 그 사람이 한 말이라면은 그 사람은 교수들을 보내야 돼요. 네,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예전에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죽었을 때도 개신교 목사한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국기를 선양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데려가셨다라고.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이런 생각들이 바로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가장 병리적인 영성의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병리적인 영성은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를 표출하는 통로가 되거나 심리적 방어 수단이 되는 종교적 신념과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종교적 교리를 이용해서 타인을 조종하고 학대하는 광적인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을 들 수 있다. 그보다 약간 덜한 예로는 자아도취적인 종교인, 성적으로 물러난 종교인 등이 있는데 이들 역시 신자들을 착취하고 학대한다. 병리적 영성을 가진 사람은 그 밖에도 셀 수 없이 많지만 그들 중에서 심리치료를 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심리치료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부정적인 대처 전략을 유지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종교적 신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념을 자기가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지금 금방 뭐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잠깐 해드린 이유는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트집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대중적으로 강의를 하면은 그 트집 잡는 것들이 있어서 약간 어렵게 설명을 해야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공부는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트집을 못 잡아요. 그게 저의 방어 수단이에요. 강의 글이나 뭐 이렇게 강의 끝나면 꼭 이렇게 막 글을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왜 그런 얘기를 왜 했냐? 뭐 좌파냐? 좌파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좌파냐? 그렇게 이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조용하게 만드는 거는 아주 전문적인 얘기를 쓰면은 조용해져요. 이게 좌파인지 우파인지 잘 구분이 안 되니까 그때는 악플을 못 달아요. 예. 그게 저의 대응 방식이에요. 누가 뭐 엉뚱한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 잘 알았다 그러면서 가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 얘기하는 나도 모르는 얘기를 내가 했는데 지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 의문이 있어서 오신 분들한테는 쉽게 설명하는데 대들고 싶어서 온 분들한테는 정중하고 어렵고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기선을 제압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람을 대응하는 방식이 딱 두 가지예요. 그렇게 종교적 영성의 건전한 유형과 불건전한 유형은 겉으로는 서로 똑같아 보일 때가 많다. 이것을 식별하는 방법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경직되고 독단적인 태도와 감정적인 과민 반응을 보이는가? 이걸 보면 돼요. 그리고 믿음이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는가? 아니면 복종과 순종만을 강요하는가?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가톨릭 신부건 개신교 목사님이건 불교의 스님들이건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렵고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핵심은 딱 두 개예요. 이 사람을 키우려고 얘기해 주는 건가 아니면 지배하려고 하는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어요. 거의 모든 설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슈도가 되게 많이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단어들 많이 써요. 하나님의 뜻, 강한 믿음 이런 단어들 많이 써요.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 거는 거의 다 지배하기 위한 언어, 지배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의 자아성정을 촉구하는 그런 언어들은 전부 쉬워요. 다 대중언어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대중언어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문맹이 많았잖아요. 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학교를 못 다니는 사람도 많았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자체가 어부였죠.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농사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고 어부들한테는 어부들이 아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예를 들면 뭐 제자들한테는 너희는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듣는 언어로 얘기를 했죠. 이게 사람을 성장시키는 언어라는 거죠. 그건 대중언어예요. 그런데 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모르겠어. 이거는 자기 과시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갖다가 이렇게 기선제압하거나 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욕구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간혹 그 신자분들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겸손도 건강한 겸손이 있고 병리적인 겸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사람이 찾아온 사람한테 존댓말 쓰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그 고개 숙이고 자기를 낮추고 그러면 무조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게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뭐 반말을 하면서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은 뭐 당연히 저놈 참 재수없다라고 생각할 텐데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그러면 겸손한가? 그렇지도 않다라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겸손이란 내 문제가 잘 보이는 상태가 겸손이에요. 다른 사람 문제는 잘 안 보이고 내 문제가 잘 보이면 그게 겸손한 상태예요. 근데 나는 완벽하게 살고 있고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아? 그러면 나는 교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도 어떤 경우에 자기는 겸손한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게 이제 병리적 영성에 빠진 케이스다라는 것이죠. 자, 많은 종교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란 생각 없이 믿어야 된다. 뭐 도마사도의 예를 많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도마사도에게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자다 그랬다. 이 말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합니다. 저희 신자분들도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람들에게 믿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병리적 영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마사도가 예수님께 대해서 의심을 품었고 예수님께 야단을 맞았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죠. 도마사도는 예수님과 공생활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기적을 다 목격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몇 년 동안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심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많은 걸 보여줬는데도 너는 날 의심하냐라고 야단을 쳤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난 적이 없는 분을 믿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만났어도 흔들리는데 뭐
신자분들 중에 성주신리 다니는 분들 계세요. 성주신리 갔다 보면은 한 6개월 동안은 막 믿음이 그냥 막 용솟음 친다고 매일 기도를 하고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호르몬이 그 믿음에 대한 호르몬이 6개월이면 이제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한 1년쯤 되면은 갔다 온 게 내가 갔다 왔나 하는 이해가 혼돈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약발을 보충하기 위해서 해마다 성주신리 가요. 근데 가면서 믿음은 점점 더 약해지기 시작해요. 첫 번째 갔을 때가 가장 감격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라고 비난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믿음은 그렇게 견고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내가 남을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믿으세요? 내가 나를 못 믿어요. 내가 어떤 짓을 할지. 그런데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남은 100% 믿을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네.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있다? 이것도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그분이 매일같이 나하고 만나서 아침에 커피 한잔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살아봐 라고 하루에 점괘를 내주신다면 그러면 믿음이 생기겠죠. 기도를 해도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기도를 하고 해주시겠지라는 막연한 확신을 갖고 나와서 사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확신이 혹시 내가 그냥 만든 게 아닐까? 저분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공상을 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약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의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널 갖다 이빨 리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종교적 협박이에요. 이런 협박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종교는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믿으셔야 돼요. 사유를 해야 된다 그러죠. 생각하고 물음을 던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성숙해지는 것이지 덮어놓고 믿는 이런 신앙생활은 오래가지 못해요. 간혹 신자분들이 구일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돈을 얼마큼 만들어주셨다.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막 감사헌금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기도했는데 한 푼도 안 들어오면은 지난번에 줬던 거 도로 달라 그럴 텐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마다 다 100% 다 잘 되게 해주신다 그러면은 그거 좋겠죠.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항상 순탄대로를 가고 실패 없이 성공만 하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공한다고 해서 인간성이 성숙이 되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인생사 자체가 우여곡절이 본질이에요.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는 예수님도 똑같은 인생을 사셨죠. 그러면서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게 인생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절대로 안 넘어지게 해주고 다른 사람은 다 넘어뜨려도 나만은 끝까지 날 지켜주고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줄 거다라는 유아적인 망상을 갖고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믿음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병리적 영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맞다라는 것이죠. 자, 생각 없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은 영적 증상 중에서 우울증이라는 걸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사실 우울증의 기본적인 그 내용은 내가 나를 미워할 때 우울증이 생겨요. 그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해.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찜찜하고 불쾌하고 우울해져요.
저 사람들이 왜 나를 미워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할 때 인간의 감정은 우울의 극단으로 빠져들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미워해도 같은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나 같은 건 살 가치가 없어. 넌 차라리 죽는 게 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우울증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들이거든요. 이런 병적인 신념이라고 하는데, 이런 병적인 생각들이 내가 생각해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거의 자동적으로 떠요. 오토매틱 소트라 그래요. 계속 올라와요. 그런 내 안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 난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종교 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종교적 우울증 현상은 병리적 영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인데, 그 증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중요한 증세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우울증 증상 중에 가장 큰 것이죠. 자, 이런 우울증은 과다한 심리적 죄책감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책감을 느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림으로써 우리를 벌한다고 믿는 그런 엉뚱한 그런 신념을 갖게 됩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생각이 우리를 일방적인 영적 퇴각으로 유도한다 그래요. 영적인 퇴각. 영적 성장이 있고 영적인 퇴각이 있는데, 영적인 퇴각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영성적인 어떤 것이도 흥미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기도도 하기 싫고 성경 보는 것도 싫고 성당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귀찮고, 그런 상태, 그걸 이제 영적인 퇴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증세가 괜찮은 편이에요. 더 심각한 증세는 뭐냐면 반대예요. 반대 현상을 나타낸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니까 더 필사적으로 영적인 것에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성당에 들어가서 저녁이 되어서 나와요. 집에 가서도 아예 기도방을 차려놓고 거기서 계속 기도만 해요. 이렇게 영적인 일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은 사실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울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욕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일에 광적으로 몰두를 하는 것은 이게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명동거리를 다니시면서 아시겠지만, 곳곳에 이렇게 뭐 종말론에 대한 그 글을 써붙이고 하루 종일 그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파하는 분들 여기 근방에 계신 거 보셨을 거예요. 거의 자기 일상을 포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길바닥에 나가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고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아, 우리 애가 진짜 효자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 부모가 사이코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뜻, 그건 부모님의 뜻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밖에 나와가지고 아버지, 아버지를 계속 외쳐요. 아버지 믿습니다라고. 그것이 신앙이 굉장히 기쁜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밖에 나가서, 문 밖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찾고 있다면은 이웃집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쟤들이 부모에 대한 신심이 깊은 애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구나. 학대받은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을 한다는 거죠. 치료를 받아야 되실 분들인데, 문제는 목회자들이 그 뒤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종교 범죄가
그냥 종교적인 문제라고 간과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갖다가 망가뜨리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집중 조명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광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생기는 문제는 정신적인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해요. 우리 정신세계는 영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 육체적인 세계가 있는데 세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아, 육체적인 거는 이거는 뭐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이건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욕구를 갖다가 다 억압을 시켜버려. 정신적으로 내가 즐거움을 찾는 것도 이거는 세속적인가. 그래서 다 억압을 시켜버리고 나는 오로지 영적인 것만 추구할 거야. 그러면 광신도가 되는 거야.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밸런스가 항상 중요해요. 나는 스피리추얼 에어리어하고 정신적, 이쪽은 영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 육체적인 영역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기도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정신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도 너무 많이 생각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생각해도 안 되고 생각에 너무 빠지게 되면 그것도 또 하나의 그 컴플렉스를 만들더라고요. 육체적인 것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이것도 지나치면 안 되고 덜해도 안 돼.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균형을 잡아야지만 건강을 유지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균형을 잡는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런 맨 땅에서 균형 잡는 거는 쉽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물이 했던 배 같아요. 균형을 잡아도 흔들려요. 그런데 나는 균형을 잡고 산다? 난 모든 것을 다 깨달았고 중심을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망상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데 불균형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균형이 완전히 잡힌 상태는 죽고 난 다음에 가능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불균형이에요. 심한 불균형이냐, 덜 심한 불균형이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많은 종교인들이 신앙을 가지면서 완전한 균형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뭐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가끔 불교 쪽에서도 이렇게 스님들 중에 산에 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명상을 했더니 마음의 평화, 마음의 균형을 다 잡았다라고 호언장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균형을 잡도록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요. 네.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드린다면 성당에서 기도를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적 존재가 된 것 같은 착각 현상이 생겨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밖에 나왔는데 내가 싫어하는 여자가 저기 있어. 순식간에 뒤집혀요. 순식간에.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항상 평안함 속에 살 것 같은데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은 금방 배가 뒤집힐 듯이 흔들려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란 말이죠. 간혹 가다가 미운 사람을 보고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포커페이스예요. 여기는 흔들리는데 표정 관리만 하는 거죠. 실제로는 여기도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 원수의 개념이라는 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내가 얼마나 연민이 깊고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있으면은 내가 성인이 된 것 같아. 막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막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다 해요. 사람 좋아? 이런 칭찬 들으면 막 한없이 이렇게
공적으로 떠요. 그런데 미안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한마디만 하면은 그 올라갔던 위상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영성심리에서는 혼자서 돋닦는 사람들의 그 사람이 얻은 그 영적 수준을 인정을 안 해요. 사람의 그런 어떤 인성, 내적인 성숙함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알 수 있지, 혼자 있는 거는 그거는 이렇게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생활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면은 서로 학사님, 학사님 그러면서 막 존중을 해줘요. 1년 정도 서로 존댓말 써요. 그다음 2학년이 되면은 이 새끼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공동생활을 하거든요. 같이 열몇 명이 한 방에서 자니까 어떤 놈은 코 고는 놈에, 어떤 놈은 발을 안 닦고 자는 놈에 별의별 있는 잡종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신학교라고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어린 수컷들끼리 모여서 사는 게 신학교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학생이 있으면은 그나마 품위를 지키려고 그러는데 전부 남자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품위를 지킬 게 없으니까 본색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제일 갈등이 심한 게 2학년, 3학년 때가 심해요. 서로 자기 어떻게 신학교를 들어왔지 그래요. 다 같이 상대방을 보고. 그러다가 4학년 이제 대학원 과정 들어가면은 아 내가 정말 신심이 깊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괜찮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부제품 받을 때 되면은 아 나는 신부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그 상태까지 가요. 그걸 우리는 겸손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신학교 들어올 자격이 없고 내가 사제될 자격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겸손이지 저것들이 어떻게 신학교에 들어왔어 하는 건 이건 교만이란 말이죠. 이렇게 나의 한계, 나의 못난 점, 나의 약한 부분을 알게 해주는 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수련하려면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지내면 돼요. 너무 길게 지내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잠깐 이렇게 맛을 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가끔씩 그 패키지로 여행을 가요.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평소에 이제 신자분들하고 순례를 다니면 이제 신부라는 그 브랜드가 있으니까 신자분들이 뭐 먹을 것 갖다 주고 뭐 신부님 먼저 하시라고 이게 최대의 대우를 받아요. 그런 데서는 저도 폼나게 행동하죠. 뭐 이러시는 거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그런데 패키지로 가서 낯선 사람들하고 이제 가면은 비행기를 서로 빨리 타려고 그래요. 좋은 좌석을 먼저 앉으려고 그래. 식당도 먼저 가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맛있는 건 먼저 처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나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때 아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말들이 뻥이었구나 하는 거를 거기 가서 느끼는 거예요. 최악은 개신교 근본주의 신자분들을 틈바구니에 쌓여서 패키지를 한 게 최악이었어요. 오래전에 추석날 신부들은 이제 명절 고아들이에요. 명절 때는 갈 데가 없어요. 밥 해주는 데도 없고 본당에 있자니 시간도 안 가고 그래서 명절 때 휴가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비행기가 만석이에요. 명절날 제사 안 지내고 놀러 가는 사람들은 어느 종교가 있겠어요? 개신교죠. 개신교 신자들 그룹과 제가 탄 거예요. 모르고. 밥 먹다가 무슨 일 하시냐 그래서 천주교 신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얼음장같이 싸지겠죠. 3일 동안. 그렇게 냉대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연세대신 분한테 인사했는데 고개를 딱 돌리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나 경치가 안 보이더라고. 빨리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참 의존적이구나. 늘 나는 아, 막 혼자서 또 잘 지내.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아니구나.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안에 있을 때 내가 버티는 힘이 생기는구나 하는 걸 그때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네. 그 신자분들이 진짜 고맙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가서 고생을 해야지 지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돼요. 가끔씩 낯선 사람들하고 여행을 가요. 가서 그냥 호되게 겪고 들어오고 그래요. 그게 저의 비정이에요. 그래도 인간인지라 가면은 사람부터 골라요. 이렇게 쌍판대기 봐가지고 저 성질이 더럽겠다 그러면 가능하면 거리 두기를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대화가 될 것 같은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때가 제일 곤란한 거예요. 같이 밥 먹어야 되니까 약간 귀향스럽고 뭐가 좀 부드럽다 그런 사람하고 밥 먹고 이렇게 얼굴 보면 얼굴이 막 이렇게 그 딱 식사하는데 기도가 길어요. 그러면 딱 계신 계신 자에 그러면 그쪽 나온 거예요. 저는 개신교 목사님들하고 친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이렇게 그 흉어물이 없는데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목사들은 천주교 신부 그러면 이단시예요. 그냥 아주 차갑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그랬는데 아 내가 왜 이해를 해야 되지? 이해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그럼 나도 차갑게 하자. 그래서 같이 냉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편해요. 자, 대부분 종교적인 신념은 청동기 시대의 미신보다 조금 진보한 것이며 불안을 완화하고 공포에 대처하며 내면의 괴로움을 억누르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원초적 감정을 합리화하고 무지와 편견을 강화하며 다원적인 사회에서 맞닥뜨리는 복잡한 문제를 회피하려고 한다. 그래서 생기는 게 병리적 영성이에요. 자, 병리적 영성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구원론이에요.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못 들어가요. 이미 그쪽에서 그 쪽수를 다 채웠어요. 거기서도 대기자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어요. 13만 4천이 다 찼는데도 계속 14만 4천 명을 얘기를 해요.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크고 작은 사회비 집단에서 다 14만 4천 명을 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이것들이 전부 자기네 종교를 통해서만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게 가끔 궁금해져요. 가톨릭에서는 구원론으로 공포신앙을 조장을 한 그런 시대가 있었죠. 중세 때, 중세 가톨릭은 공포신앙을 굉장히 많이 조장을 했었죠. 정말 특끌만한 죄도 안 지은 사람들만이 천당에 들어갈 수 있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연옥에서 좀 단련을 받아야 되고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그 당시에 가톨릭 사제들에 대해서 공포심과 경외심을 느꼈어요. 신부들이 어떤 말을 해도 100% 다 순종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병리적인 영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공포심을 심어주지 않았어요. 공포심을 심어줬던 것은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죠. 율법을 지키는 자, 지키지 않는 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계급화시킨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몸을 팔던 여인들, 뭐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다 당신 곁으로 부르셨죠. 그런 예수님이 가졌던 그런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 가톨릭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변질돼서 바리사이화 된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구원론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영상심리적 관점에서의 내세론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천당은 예수님이 그랬었어요.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냐면 하늘에 못 들어온다고. 애들은 천방지축이에요. 천당은 천방지축인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죄를 지었건 말건 그냥 난 예수님 보는 게 소원이야 그러면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천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박증 환자들이 가는데요. 내가 지은 죄의 개수를 세면서 천당에 들어가려면 이게 좀 줄어야 되는데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자기가 지은 죄의 개수를 세고 있다 그래. 완전 강박증 환자들이 주로 연옥에 있어요. 하느님이 그 사람을 벌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벌하고 있는 상태가 그게 연옥이에요. 그런 연옥은 지금도 존재하죠. 그를 심리적 연옥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그 상태가 그게 연옥이에요. 내가 날 갖다 때리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말려도 계속 자기가 자기를 때려요. 그러니까 자기 학대를 하는 그 상태가 심리적 연옥이에요. 예. 지옥은 뭐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지난번에 정광원이라는 목사가 하느님 까불면 죽어? 라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목사인가? 하느님 까불면 죽어? 그런 거는 자기가 하느님보다 위라는 거죠. 아, 그러면 쟤는 틀림없이 지옥으로 가겠구나. 예, 되게 성격장애자들이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성격장애자들의 특징은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에요. 니들이 다 문제가 있어. 니들은 죄인이지만 나는 순결한 영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부 지옥에 간다 그래. 그래서 시설면으로 보자면 천당보다 지옥이 시설이 더 좋다 그래요. 지옥은 천당은 그냥 애들이 바글바글 해야 돼. 그 부모님들 중에 애들 많이 키우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딱 그 상태라 그래. 지옥에 가면은 질서 정연화돼요. 성격장애들이 가가지고 지들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다 도륙을 내서 길이 깨끗하다고 합니다. 가끔 내가 제 이름 예수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도 지금 지옥에 가 계시죠.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 라고 가르친 그분들도 거의 다 지옥에 가 계세요. 미리. 불교 가르침 중에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 극락에 계시냐? 그때 아니라고. 부처님은 지금 지옥에 계신다고. 지옥에 떨어진 그 사람들, 중생들을 위해서 지옥에 계신다. 그 불교의 교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당신 혼자 천당에서 편안하게 계시지 않고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 때문에 지옥에 같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믿음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어느 종교이든 종교인이든 각성도 없고 검토도 없는 믿음을 덮어놓고 받아들이면 위험할 수 있다. 신앙은 이성과 별개가 아니라 이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음을 통해서 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높이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르쳐줄 때 그대로 믿는 것은 그건 유아적 신앙이에요. 그런 유아적 신앙에 너무 오래 머물게 되면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퇴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그 기도하고 믿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어느 단계에 가서는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냉담한다는 얘기를 듣는 한이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성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일까? 미사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런 물음을 던지셔야 돼요. 그런 사춘기적인 신앙의 단계를 거쳐야지 그 다음에 성숙한 신앙인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을 추구하게 되면은 나중에 마녀사냥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회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군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평화가 아니라 불화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그 실제로 이게 맞는 게 미국의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슬람을 악마로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죠. 이슬람은 씨를 말려야 된다고. 그런데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도 똑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이 미국의 개신교를 악으로 규정했어요. 미국을 악의 본산이라고 규정을 내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걸 그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그래. 거룩할성 전쟁할 때 전쟁. 자기들은 성전을 벌렸다 그래. 미국에서는 테러를 당했다 그러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성전을 벌렸다 그래요. 미국에서는 이슬람을 친 것을 성전이나 하나님의 뜻으로 한 거라 그러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테러를 당했다 그래. 서로 적인데 갖고 있는 논리와 컴플렉스는 똑같아요. 그 컴플렉스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IS나 탈레반은 이슬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어느 종교에나 다 있어요. 내 종교만이 우월하고 다른 종교들은 야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냥 IS예요. 가톨릭의 껍질을 뒤집어 쓴 IS란 말이죠. 그래서 근대사에서 유럽의 선교사들이 남미에 가가지고 야만적인 그런 선교 활동을 벌였던 것들이 사실은 IS 컴플렉스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데는 자기 반성이 없어요. 그냥 선교에다 죽으면은 그냥 뭐 순교를 했다라고 포장을 하지. 우리가 가서 그 야만이라고 생각한 그 원주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는 반성이 없어요. 그런 반성이 없으면 종교도 성장을 못합니다. 자, 어려운 강의는 이만하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심리적 현상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